그년이 어플하고 꽃을 키든 하지 말고 기다려라. 몇 년 뒤에 같이 살자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럼 왜 다 된 밥에 콧밭들이 할 듯이 굴다가 왜 갑자기 손바닥을 뒤집냐고. 도대체 무슨 꿍꿍이냐 말이야. 어머니, 애미를 똥통에 빠뜨려도 분수가 있지. 내가 재린이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도움 안 돼. 나가 나가. 있어. 내 스케줄 몽땅 펑크야. 나가려다 이사 다니다 옷 갈아입고 올라갈게. 반성하고 있어. 이제 와 무슨 비겁한 짓이야 너. 말했잖아요. 설마 진짜 상 뒤집어 엎을 줄은 몰랐다. 안 내키는 지 그냥 하겠지. 애 낳고 살다 보면 정신 차리고 끝나겠지 했어. 설마 너 슬기 엄마랑 무슨 얘기 있었니? 무슨 얘기요? 나중에 다시 살자고요? 아, 말 안 되는 소린 줄 알아. 성질 낼 거 없어. 쟤는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맹추니? 누구라도 붙잡고 말을 해야 정신이 들겠다 그럼 어? 날 보자 그랬든지 아니면 친구를 찾았어야지. 곧장 여기로 달려와 울고불고 노인네 쓰러트릴 일이야? 넌 일을 어떻게 이렇게 처리해? 뛰쳐나가는 바람에 제대로 마무리를 못했어요. 내 태도가 애매해서 더는 못 기다리겠다, 그만둔다 그래달라고 할 참이었어요. 저쪽 자존심도 있고. 고양이 쥐생각. 자존심 박살내놓고 뭐 걔 자존심 살리라고? 한 번 이겼으니 한 번 쳐. 은수 때 너 엄마 이겨먹었으니까 이번엔 져주라고. 의사 30분 넘게 지켜보다 안정 안 되면 입원하는 게 좋겠다 그러고 왔어. 슬기 아빠 어디 계세요? 여기. 왜? 아무래도 병원 가셔야겠어요. 더 올랐어요. 얼마나? 네, 저... 병원 가자 엄마. 갑시다. 집에서 이럴 게 아니야. 가자고. 일어나. 필요 없어. 오기 부리지 말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미련 없어. 나도. 엄마.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저놈의 자식 애미한테 공갈친 놈이야. 그래. 내가 먼저 죽어주마. 애미가 자식 앞세울 수 있나? 내가 먼저 죽어야지. 죽으면 다행이지만 안 죽고 대소변 받아내게 되면 어떡해. 이런 대라먹으리겐 돈 있어. 돈으로 해결해. 엄마. 안 가. 안 간다. 안 간다. 엄마. 훨씬 나아졌네. 새로 오픈한 이태리샵 사진 추가하고 바르셀로나 그라시아부터 리노베이션 했으니까 거기 사진을 좀 넣어주면 좋겠다. 네, 그럴게요. 이건 파도바샵 시안인데요.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아, 실물 제작해서 저희가 쓰면 어떨까요? 백화점 이벤트 박람회 출품 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 만들어두면 어디든 쓸모 있겠다. 고려해보자. 뒷면은 간단하게 만들고 세 파트 정도로 나눠 이동 가능하게? 네, 대표님. 수고. 하나 씨, 나 얘기할 거 있는데. 네. 잠깐 나가요.
무슨... 왜요? 안광모 받아주지 말아요. 걔 여자 버릇 나빠요. 여자한테 책임감 전혀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뺑소니 쳐 여자 집안 망가뜨려요. 하물며는 결혼식장에서도 뺑소니 쳤어요. 전화도 받아주지 말아요. 아니, 전화해서 나한테 얘기 들었다 그러고 땡쳐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씩 걔한테 말려들까 봐 걱정돼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진짜 결혼식장에서 그러는 남자도 있는 거예요? 불과 바로 얼마 전에 안광모가 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친구예요? 전생에 엇본가 봐요. 너무 잘생겼는데. 그게 함정이죠, 하나 씨. 걔 멀쩡한 껍질 안에 악마 귀뚜라미가 살아요. 네? 또 뭐 막 먹이셨죠? 아이 놈이 식탐이 너무 많아서. 식탐대로 먹이시면 애 오래 못 산다고 그렇게 말씀드렸... 눈이 너무 애처로워서 도저히 안주구를 못 베겨. 예, 저도 압니다. 그래도 할아버지 드시는 대로 다 먹이시면 안 돼요. 네, 좀 잡으세요. 운동 좀 시키라는데도 말 안 들으시고 할아버지 참... 할아버지도 말 잘 듣는 주사 맞으셔야겠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우리 둘이 나가서 살래? 자, 맞자. 토요일에 슬기 안 만나줄래? 어머니! 네 고모가 말이다, 슬기야? 네. 왜 시집을 안 가고 저러고 버티고 있는지 내가 아주 속이 끓어서 그래서 혈압이 오른 거야. 고모 빨리 시집 가세요. 노력 중이야. 노력 중이래요, 할머니. 가라들. 기운 없다. 슬기랑 들어가요. 채린 씨도 그만 가세요. 아니야. 채린이 두고 너희들이 가. 제가 있어요, 어머니. 엄마. 필요 없어. 다 가라니까. 부탁해. 네. 혜린아. 네. 이리 와 앉아. 미안해. 응? 내가 그냥 너한테 한정없이 미안하구나. 너라 그래도 되지? 네. 그렇게 해주세요, 어머님. 나만 믿어. 응? 나만 믿고 그쳐.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해결해. 내가 할게. 네. 이제 곧 웃기는 아줌마가 하나 나올 건데 성질 장난 아니거든? 게다가 나도 아주 작심을 하고 한번 붙어보려고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아줌마 어쩌면 이단 옆치기 하자고 덤빌지도 몰라. 그래도 넌 그냥 구경만 하는 거야. 섣불리 내편 든다고 으르렁거리면 안 돼.
의연하게 구경만 해, 구경. 알았지? 사랑한다. 무지무지 사랑한다, 브라더. 누구냐? 우리 엄마 작은 아들 안진모. 아줌마랑 제주도 3박 4일. 병원에서 재워야 해. 바이. 진모 반갑다. 악수. 어우, 착해라. 잘생겼다. 네 형보다 낫다. 뭐? 왜? 나 그만 너하고 관계 청산해야겠다. 그동안 참 내가 정말 많이 인내하면서 모든 거 다 받아주면 너 많이 봐줬는데 이제 도저히 더는 못하겠다. 그래? 어. 사람과 사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부모 형제 사이라도 알았다. 가라. 야! 나 말하고 있잖아. 사람 말하는데 다 듣지도 않고 너. 끝내자면서. 끝내는데 긴 말이 무슨 필요 있어. 끝내자. 알았다. 됐잖아.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주한에 다섯 번이나 전화했는데 넌 어떻게 단 한 번도 없냐? 내가 왜 해야 하는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있어. 너한테 발길질도 수태당하고 싸대기에 목도 졸렸어. 그런데 머리끄댕이까지는 못 넘어가겠다. 머리는 자존심이야. 나 중고등 때도 딴 건 다 넘어갔어도 머리 건드리는 놈은 안 참았어. 고1 때 고2 선배가 지나가면서 자식 괜인데 뒤통수 한번 갈기고 지나갔는데 나 삥 돌아서 덤벼들었다가 반 죽었었어. 그래서 나 더 안 참는다고, 못 참겠다고.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한다면 한 번쯤 받아줄 용이 있어. 사과하고 싶지 않다. 어디 여자가 없어서 너 하나 씨한테. 너라는 놈 앞에 두고 도대체 내 절망의 끝은 어디냐. 너 같은 놈하고의 세월이 너무 아깝고 나 자신이 너무 치사하고 남루해서 나야말로 너 영구 삭제한다. 끝. 저 현수야! 현수야! 나 잘못했어, 현수야. 내가 미친놈이야. 잘못했어, 어?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너 절망 안 시킬게, 현수야. 현수 마. 너 무서워. 나 진짜 무서워. 현수야. 진모야, 나 지금 뭐 한 거니? 지방 어디? 뭘 찍는데 그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냐? 그래? 아, 소속사건 그대로 정리되는 거야? 그래. 더 이상 자극하지 말고 조용히 일만 해. 그래. 끝낸다. 왜 이렇게 마중이 친절해? 당신한테 자백할 거 있어서. 뭐, 엄마 도자기라도 깼어? 잠깐 졸로 올라갔다가 3시간을 자버렸어. 어두워진 것도 모르고 아버님 들어오신 것도 몰랐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진땀 흘리고 있는 참이야. 밭 갈고 김매했나? 요리 공부밖에 없었잖아. 병원 갔다 오고. 병원은 왜? 산부인과. 이상해? 아니, 안 이상하니까. 이상해야 하는데 안 이상한 게 이상해서 왜 그런 거냐 궁금해서 갔지. 괜찮아, 초조할 거 없어. 그래도 아버님, 어머님 애 너무 만만디다 그러시면 어떡해. 괜찮다니까. 쌍둥이 나면 돼. 당신 마음대로? 한번 해보지 뭐. 도대체 믿고 먹을 게 있어야지. 콩나물은 집에서 키워 먹어야 하고 생선은 고깃배뜨와 직접 잡아다 먹어야 하고 전부 다 내가 직접 키우고 갖고 먹어야 독을 안 먹는 세상이니. 입맛이 없으세요? 점심 스테이크 먹었더니 좀 무거운 기분이네요. 고기가 소화가 늦지요. 김치 국물을 서너 숟갈 떠드세요. 지레 김장에 아주 딱이게 익었어요.
그럴까요? 아니, 왔습니다. 언니야. 아줌마 이제 밥 주세요. 네. 이르구나. 꾸중하셨잖아요. 사회성 없는 봉급쟁이 아닌다며야 어떻게 꼬박꼬박 제 시간에 들어와요. 더구나 지사업하면서 경영 공부도 하는 녀석. 귀가 시간 신경 쓰게 하지 말아요. 알아요. 술 먹는 것도 사업이다 하면서 딴짓만 안 하면 된다. 네. 그런데 열에 일곱은 딴짓을 하니까 기가 찬 일이지. 예, 앉아. 네. 네 언니는 몇 살이냐? 뭘 왜 봐? 저희 집에 속 얘기할 사람 있냐? 저 혼자 얼마나 골병이 들어서 몇 시간씩 골아 떨어져. 그래도 형제밖에 없다 소리 하려고 그런다. 언니가 아직 결혼 전이라 그랬지? 네. 뭐야 그거? 나 때문에 안 된다는 의미야? 아니, 꼭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하자 없는데 왜 안 될까? 선생님 반 농담처럼 그러신 거야. 그게 무슨 농담이야? 있어? 있어? 딴 여자 임신시켰던 적 있어? 밥 잘 먹고 올라와 할 화제입니까? 뭐,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 간단한데. 예, 그렇게 무대책으로 놀진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기분 나쁘세요? 그 의사 그게 당신한테 할 소리야? 우리 집이 좀 다르니까 신경 쓰이나 봐. 요즘 남자 때문에 임신 안 되는 여자들 꽤 있대. 정자수가 적거나 아예 없거나. 서너 달 노력해도 소식 없으면 당신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 아,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 어떻게 오는 거야? 내가 왜? 뭐 때문에 그딴 검사를 받아? 아니, 원인이 뭔가 제대로 알아야. 당신 그래서 날 그 검사를 받으라는 거야? 싫으면 하지 마. 안 하면 되지 왜 화를 내? 아, 씨 없는 남자 취급이잖아 지금. 그럴 수도 있지 뭐. 뭐? 그게 무슨 병은 아니잖아. 인격의 결함도 아니고. 남자 불임이 많아졌대. 어느 쪽이 문제인가 알면 해결 방법 찾아서. 당신 입 다물어. 한마디도 더 하지 마. 나 아니야. 완벽한 정상이야. 검사한 적 있어? 뭐? 싫으면 싫다면 됐지. 입 다물어가 뭐야. 당신 명령하는 사람이고 나 복종하는 사람이야? 아니 사람을! 그냥 낮에 병원에서 닥터랑 이런 얘기했었다 그거야. 우리 요책은 거의 대화 없었잖아. 술 마시고 늦고 회사 골 아프다 말 못 붙이게 하고 등 돌리고 책 보고. 당신 왜 이렇게 자꾸 섭섭하게 만들어? 여보. 토요일에 슬기랑 만나줄래? 답장도 없었어. 아 그거. 아 그거 깜빡했네. 아 미안해. 급한 메일 처리하느라 메일 수다 받았었어. 끝나고 한다 그러고 바로 미팅이다 뭐다. 알았어. 아 미안해 잘못했어. 아, 답 없으면 잊어먹었나 보다. 다시 한번 보내거나 전화를 하지. 간단한 답도 못 보내는 바쁜 사람한테? 토요일 어떻게? 아 어떡하나. 정수하고 말 타기로 했는데. 다음 주 일요일에 합시다. 샤워해. 어디 가?
오늘부터는 안 돼. 혼자 자. 어제보다 오늘도 잘하고 오늘보다 내일도 잘해야 하는데 애기로 뒷걸음 치면 안 돼. 아빠는 슬기가 싫어? 또 그런다. 슬기 좋아. 기절하게 좋아. 그런데 내내 혼자 잤는데 왜 도로 아기가 되려고 들어? 아기 되는 거 아닌데? 그럼 다행이고. 암튼 우리 각각 자자. 아빠 생각할 일도 많고 또 아빠 혼자 자버릇 오래해서 너랑 자면 자꾸 깨. 깨면 금방 잠 안 와. 그래서 잠이 부족하고 그래서 피곤해. 알았어. 화났어? 아니, 잠을 잘 자야 건강하대. 알았어. 고마워. 뽀뽀. 뽀뽀. 엄마랑 얘기했어? 아니, 엄마 소식 없었어. 할머니랑은? 안 했어. 왜? 오늘 바빴잖아. 내 인생도 고달퍼. 할머니한테만 해. 지금 빨리 하고 자. 할 얘기도 없어 뭐. 할머니는 전화하면 엄마한테 잘해주라는 얘기만 하는데 뭐. 안녕히 주무세요 라도 해 빨리. 알았어. 보시면 어쩌려고. 올라갑시다. 자, 일어나. 과민 반응했어. 당신이 이해해. 남자한테 그거 굉장히 예민한 얘기야. 아니, 당신 어떻게 그것도 몰라? 씻어요. 슬기는 다음 주 일요일에 만납시다. 전데요. 실례지만 어디시죠? 나 그 집 며느리 전시엠이 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요? 그 집 며느리가 아직도 내 아들 구멍구멍 만나고 다니는 거 아시나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보세요. 남의 집 며느리한테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인연 정리하고 새 출발한 며느리 험담하자고 이런 전화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내 며느리는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화 다시는 하지 마세요. 불쾌합니다. 잠깐 올라가자.